자, 이번 시간에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꼼꼼하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지금은 이제 타이틀로 만들어 놓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는 텍스트입니다. 자, 일단 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제가 6초 정도의 범위 안에서 뭔가 보여주려고 해서요. 이렇게 6초 정도의 범위만큼 늘려봤고요. 자, 일단은 대상을 이렇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클립에 대한 네임이 이렇게 써 있게 됩니다. 지금 제가 타이틀이라는 대상을 선택했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애니메이션이라고 한다면 왼쪽에, 레프트 이쪽에 있는 부분에 모션, 예. 모션 파트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펼쳐졌을 때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임의로 다 움직임에 변화를 주실 수가 있어요. 현재 보이는 시점이 0초, 이렇게 해서 1초, 여기 보이시죠? 1초 08프레임, 8프레임 이렇게 돼 있는데, 뭐이 정도에 등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한동안 보이다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장면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택한 대상에 주고자 하는 효과를, 만약에 포지션 위치의 변화를 줄 거면 포지션의 스톱워치를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스톱워치를 체크하게 되면은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의 키프레임이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는 내용을 시점으로 해서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한동안 보여야 되는 시점, 여기 있는 화면과 동일한 화면입니다. 자, 한동안 보이다가 그리고 사라지는 장면까지를 나름 플랜을 짜는 거죠. 그 플랜에 해당되는 내용이, 계획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키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이 실행해 주시면 되는 건데, 키프레임이 4개가 생겼네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만드는 방법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여기 키프레임 사이의 이동은, 여기 있는 Go to Previous Frame, 앞에 있는 키프레임의 이동, 뭐 이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경우는 Go to Previous와 Go to Next가 동시에 활성화가 됩니다. 해당이 없을 때는 활성화가 되지 않죠. 자, 현재 이 장면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나요? 자, 만약에 포지션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여기 있는 X축에 있는 호리젠탈, 요거를 이렇게 제가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액터가 이렇게 헤드만 이렇게 딱 걸친 것처럼 좀 보이게 돼 있죠? 이렇게 완전 지나가게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보이게 저는 꾸며보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구현됐을까요? 자연스럽게 중간 단계를 구현을 해줍니다. 제가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이나 스페이스 바를 눌러볼게요. 잠깐, 여기에 있는 값의 변화가 보여지실 겁니다. 다시. 중간에 값을 자기가 그냥 알아서 중간에 자동으로 오토매틱 애니메이션 처리화가 됩니다. 자, 한동안 현재 시점, 이 현재 시점이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어차피 정해진 위치에 어떻게 변화를 주고, before, 그 다음에 after, 어떻게 또 사라질 것인가, disappear. appear 했다가 disappear,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짜는 거기 때문에, 자, 바로 이 장면에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다. 아니면 뭐, 위로 올라가고 싶다. up.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어요. 아, 저는 이제 업 위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버티컬 방향을 위로, 이렇게 하면 아래로 내려가네요. 위로 해야 되겠단다면 왼쪽으로, 이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사라지는 것처럼 좀 보이게 한번 해볼까요? 완전히 사라지는 장면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값의 변화를 한번 봐볼게요. 이게 똑같은 대상들이죠. 여기 있는 값의 변화는 그대로입니다.
감도 그대로고요. 자, 여기서는 x axis, 호리젠탈 방향으로 변화가 생겼죠. 그 다음에 요 이후로는 버티컬 방향으로 y axis, 네, 이렇게 변화가 좀 생겼죠.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을 표현해 주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자, 맨 앞에다 놓고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정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주실 때이 간격이, 이 시간 대비 거리 간격이 너무 길게 돼 있으면 느리게, 슬로우. 그다음에 너무 짧게 돼 있으면 패스트, 빠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간격을 이렇게 좀 좁혀 볼게요. 훨씬 더 빨리 왔죠? 네, 천천히, 슬로우, 천천히 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예, 이러한 키프레임들은 특히 포지션에 해당되는 위치의 변화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도 또 활용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필요 없으면은 선택해서 지우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오고 있죠. 그리고 요 지점에 멈춰 있습니다. 자, 등장. 뒤에는 이제 아무 변화가 없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키프레임을 한번 더 눌러주세요.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이 제가 중간에 이 키프레임을 누르게 되면 앞에 있는 중간 사이의 변화가 키프레임으로 읽어질 수가 있어요. 자, 언두, 컨트롤 G. 자, 물체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다. 예, 커브 라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모션을 딱 누른 다음에 제가 변화를 이렇게 위로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체가 바나나 킥처럼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딱 내려가는 그런 장면을 구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이 키프레임은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앞에 말씀드렸죠. 한동안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어느 시점 됐을 때 크기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자, 어느 시점이라고 하는 건 저는 동일한 시점을 제가 이렇게 정해놓고 이 시점에 크기의 변화를 주고 싶다. 필요하다면 크기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스케일 앞에 있는 스톱워치를 이렇게 꾹 눌러주시게 되면 주고자 하는 크기의 변화, 스케일의 변화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경우는 포지션의 변화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뒤에 어떤 효과를 좀 주려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어느 이 시점이 됐을 때 위치를 위로 올리면서, 자, 위로 올린다. 키프레임은 직접 눌러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보이는 값의 변화를 주게 되면 값의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이 값의 변화를 주니까 처리된 걸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죠? 이렇게 작게 줄이고 싶다. 동일한 시점에 크기를 작게 줄이겠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동시에 똑같은 어떤 효과가 적용된 얘기가 되겠네요. 자, 플레이 싹 왔고요. 한동안 보이다가 작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타이틀, 레거시 타이틀에다 준 효과였는데, 자, 제가 비디오 트랙 3에다가 대상을 드롭다운으로 옮겨 놓고
일반 타입 툴로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작업하는데 그 세이프 마진 좀 필요하거든요. 자, 현재 화면에서 빈 공간, 블랭크 공간에서 라이트 클릭, 마우스 라이트 클릭 하신 다음에 세이프 마진이라고 하는 걸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화면에 그 타이틀러에 보였던 레거시 타이틀러에 보였던 세이프 마진이 보이죠? 이쪽은 애니메이션 세이프 마진이고 이쪽은 텍스트 세이프 마진. 자, 저는 이쪽에 텍스트를 한번 구현해 볼게요. 자, 제가 전문 용어나 뭐 이런 말을 좀 쓰고 있어서 그런데 요 안에는 글씨가 들어갔으면 하는 적절한 공간을 말하는 부분이고, 자, 제가 여기다가 일반 자막 타이프 도구를 이용한 자막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타이프 2 자, 그리고 글씨는 다 썼으니까 이펙트 컨트롤 자리를 찾아가서 서체를 폰트 네, 골라봤고요. 다음에 얼라인 센터. 요 정도가 제일 보기 좋은 위치죠? 배치를 한번 해봤고. 자, 됐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이 친구에다 주고 싶다. 타입 툴로 글씨를 이제 제가 입력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글자에 대한 효과는 여러분들이 뭐 주시는 부분은 아시니까. 자, 스트로크에서 컬러를 블랙으로 놓고 스트로크를 10 오케이 이 정도 줘봤고요. 됐습니다. 뭐 글씨 크기가 너무 크긴 한데 네, 실제 크기를 또 봐야 되니까 보실 때는 실제 그 리얼 사이즈 100% 놓고 보시는 게 제일 보기가 좋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애니메이션 한번 줘보죠. 자, 애니메이션 주는데 일단은 적절한 크기로 놓고 제가 보여드리죠. 자, 글씨가, 예, 똑같은 방향에서 아니면 뭐 파워포인트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듯이 그렇게 한번 처리해볼까요? 자,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다. 예, 선택하시고요.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주고자 하는 게 일단은 포지션의 변화죠. 체크. 현재 위치에서 항상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예, 1초도 안된 시점에서 시간은 요 공간에 예, 여기 있는 시간을 좀 보셔야 되겠네요. 네, 2초. 너무 느리게 올라오면 그럴 테니까 키프레임을 삽입해주고 전에 가서 여기 있는 값의 변화를 아래로 좀 내려보죠. 자,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등장하고 등장하는 시간이 너무 느리면 좀 답답해 보여요. 자, 실제 놓고 틀어보죠. 예, 네. 한동안 보이다가 싹 사라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해요. 사라지는 장면은 포지션으로 일정한 거리 정도로 가야 되지만, 자, 제가 여기에 있는 오파서티를 좀 보여드릴게요. 오파서티. 오파서티도 똑같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의 적용 대상입니다. 일단은 글씨를 읽어볼 만한 시간만큼 뒀다가, 그리고 매 타입 툴로 작성하는 거를 이렇게 서브타이틀을 이렇게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좀
시간이 많이 가겠습니다만 하나의 방법 예로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오파서티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이걸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눌러봤고요. 아니면 그 값의 변화를 일정한 공간에다 놓고 제가 제로로 놔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읽혀져 가지고 자, 글씨가 등장해서 읽어볼 만했고 싹 사라지는 것처럼. 예. 타입 툴로도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주실 수가 있고요. 자, 매번 이렇게 글자가 등장하고 사라지는 것까지 서브 타이틀에다 하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자막의 어떤 길이가 각자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문제는 안 되죠. Alt 키를 누르면서 여기다 뒤에다가 일정한 부분에 놓고 다른 글귀가 좀 나왔다. 그러면 여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야. 예, Alt로 듀플리케이트, 복제를 한 다음에 하게 되면 동일한 장면을 얼마든지 구현을 해줄 수가 있죠. 쓱 사라진 것까지. 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장면의 애니메이션을 타입 툴로 적용한 것까지 해서 같이 처리하는 장면을 좀 보여드렸고요. 자, 하나 남은 게 있었죠? 캡션. 캡션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캡션 가지고 한번 더 애니메이션 장면을 좀 보여드리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 타이틀이 보니까 공간을 서로 이렇게 충돌되는 것처럼 좀 보여지네요. 타이틀 찍어 놓고 포지션의 변화를 좀 줘야 되겠네요. 너무 내려갔죠? 요 정도는 돼야지 어울리겠다. 예, 작가주의 정신으로 마치 애니메이션을 만들듯이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는 방향대로 얼마든지 변화를 주실 수가 있다. 자, 이걸로 시간을 조금 연장해 보겠습니다. 배경이 좀 애매한 배경이라.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캡션이죠. 캡션 하셨던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New item, captions, open, captions. 종류가 많은데, 네. 적용하는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단 오픈을 맞추셔야지 현재 영상 크기에 맞게 맞춰주기 때문에 오픈 캡션스를 제가 추천해 드렸었고요. 자, 캡션을 한번 얹어 봐야죠. 캡션이 뒤에 오픈 캡션스 더블 클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캡션을 던져 보겠습니다. 캡션은 프로젝트 패널 상태가 보일 때, 자, 에디팅을 다시 리셋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던지셔야지 적절한 타이밍에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요 자리에다 한번 넣어보죠. 됐습니다. 캡션이 등장하는 장면까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야 되죠. 가운데 있는 펑션 키9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맞춰봤고요. 마이너스로. 캡션은 하나의 바디, 원 바디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다른 자막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축소. 트랙을 최소로 쓰는 게 좋아요.
불필요한 트랙은 이렇게 해서 지우실 수가 있겠고요. 라이트 클릭하신 다음에. 자, 캡션이 등장했고요. 물론 캡션은 시간 연장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캡션은 하나의 바디다 보니까 최초에 등장할 때, 그때 애니메이션 효과를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크기는 이 정도 크기로 좀 볼만 하겠고요. 글씨를 더 꼼꼼하게 쓸 거면 꼼꼼하게 좀 쓰겠습니다만, 자, 그대로 복습하듯이 뒤에다가 캡션을 한번 더 달아주고요. 헬로 캡션이라는 글씨를 써봤습니다. 사이를 좀 좁았고요. 중간에 삽입보다는 그때 삽입했던 기억을 살리시고요. 자, 이렇게 캡션들은 필요하다면은 백그라운드를 없앨 수가 있죠. 여기 있는 네, 그렇죠. 오파서티를 제로로 놓으시고 엣지를 10 정도 주고 10 그다음에 엣지 컬러를 여기서 블랙을 주시면 캡션과 타입툴은 거의 별 차이가 없다고 했죠. 자, 됐습니다. 다양하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캡션. 일단은 애니메이션을 주고자 한다. 첫 장면의 캡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펙트 캡션이 등장하는 시점에 여러분이 동일하게 오파서티라던가 저 전체 비율을 좀볼겸 해서 피트에 맞춰 놓고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동일한 장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의 변화. 그 다음에 이 정도가 됐을 때 보이는 시점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야 되니까 부로 맞춰 보겠습니다. 자, 됐고요. 키프레임 삽입 전으로 갔고 그 다음에 시점을 아래로 한번 내려봤고요. 자, 그럼 동일하게 싹 등장. 예, 캡션 사이사이는 하나인 원바디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어느 장면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캡션 하나의 몸입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장면에도 이미 없어진 다음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지점에다 놓고 애니메이션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롱, 예. 긴 거리이기 때문에 끝장면 가서 예. 아래로 내려가면서 예.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복제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차이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이 둘은 속성이 예. 아래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을 했죠. 동일한 애를 복사한 다음에 이를 거꾸로 해주는 거예요. 비슷한 지점에 놓고 컨트롤 V, 페이스트. 그 다음에 요 장면이 여기 지금 내려가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대로가 따라왔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거꾸로가 되겠죠. 쭉 등장하다가 쭉 가고 쭉 사라지는 원래 지점으로 올라온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보면 잘 보이고 있다가 예, 내려가는 걸로 처리가 끝내버렸죠.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다양한 그 애니메이션 기법, 특히 텍스트에 기반한 애니메이션 기법에 대해서 소개했던 내용을 보시고 연습해 보시게 되면은 뭐 별거 아니라는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